싱크스,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운명적인 일을 말합니다. 삼성, LG, 애플도 징크스가 있다는데요. 스마트폰 이름에 얽힌 징크스를 모아봤습니다. 누구나 징크스가 있죠. 음원만 냈다 하면 차트 1위를 찍는 가수 아이유도 징크스를 겪었습니다. 2010년 좋은 날에서 3단 고음을 뽐내며 대스타가 된 아이유. 버락나, 분홍신, 23 연달아 세 글자 노래 제목을 타이틀곡으로 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글자가 다 잘 됐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자는데 물론 지금은 그 징크스를 완전히 떨쳐낸 것 같지만요.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에도 이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숫자에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숫자를 건너뛰면 망한다는 징크스 때문입니다. 삼성은 올해 2월 갤럭시 S10에서 중간 숫자를 건너뛰고 갤S20를 출시했는데요. 코로나19 영향인지 숫자 징크스 때문인지 이전 제품 대비 판매율이 60~80%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은 과거에도 숫자를 건너뛰면서 아픔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요. 2017년 갤럭시 노트5 후속작으로 6를 건너뛰고 노트7을 출시했는데 갤럭시7은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54일 만에 단종됐습니다. �amsung전자는 상반기 갤럭시 S20의 흥행 실패를 만회하고자 10월 갤S20보다 가격을 낮춘 팬 에디션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만년 꼴찌 신세인데요. LG전자가 리즈 시절이었던 2005년으로 돌아가기 위해 스마트폰 작명법을 바꿨습니다. LG전자는 올해부터 2012년 시작한 G시리즈, 2015년 시작한 V시리즈를 중단했습니다. 과거 초콜릿폰, 프라다폰, 아이스크림폰처럼 스마트폰 제품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을 붙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올해 5월 출시된 LG 벨벳입니다. 벨벳의 부드럽고 매끄러운 느낌을 연상시켜 만지고 싶은 디자인을 강조했습니다. LG전자와 이동통신사에 따르면 벨벳폰은 출시 두 달째인 7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33%가량 올랐습니다. 벨벳폰의 선방 덕분인지 LG전자는 신제품 특성을 강조한 이름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10월 출시 예정인 윙입니다. 윙은 메인 화면이 가로로 회전하는 게 특징인데요. 메인 화면과 보조 화면이 교차된 모양이 마치 날개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애플은 이름에 대한 부담이 없을까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애플, 윈도우, 블랙베리는 9 시리즈가 없습니다. 애플은 2017년 아이폰 8 다음 모델로 아이폰 10을 출시했습니다. 애플 팬들은 아이폰 9를 건너뛴 이유에 대해 아이폰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나온 신제품 때문이라고 추측했는데요. 일부 외신은 이렇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아이폰이 9를 건너뛴 이유가 아이폰의 최대 판매 시장 중 하나인 일본을 의식해서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9를 고통의 숫자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징크스는 징크스 일본 소비자는 이름보다 품질을 기억하겠죠. 올해 10월 삼성 갤럭시 S20 팬 에디션 LG 윙 아이폰 12가 출시됩니다. 삼성은 불운의 징크스를 깰 수 있을까요? LG는 새로운 흥행 징크스를 만들어낼까요? 올해 10월 스마트폰 전쟁이 기대됩니다.